보는 준비됐어요. 빠이야! 안녕하세요. 43호TV のコージです. 今日はね、 すそもっていうところに来てるんですけど、 実はね、 テグで初めてね仲良くなったお友達がゲストとして来てもらいました。 안녕하세요. 연희예요. 연희です. 今日はね、 연희가 テグの女の子ってこういうとこデート行くよとか、 こういうところ遊びに行くよっていうのをちょっと紹介してもらいたいと思います。 オッケー。 オッケー? ね。 여기는 그 대구에서 어떤 장소예요? 여기는 이제 수성못이라고 하는 산책파크? 산책하는 공원이에요. 어, 진짜요? 건강하게 운동기구들도 중간중간 있고 이제 커플들이나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제 여유롭게 이제 잠시 쉬어가는 곳? 어, 너무 시원해요. 그쵸? 그리고 저기 뭐 물 있는 데서 오리배도 타고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오리배? 네, 오리배. 오리배? 네. 타고 영차 막 돌아다녀요. 커플들끼리 이제 로맨틱하게 밥 먹고 싶으면 이제 이쪽으로 와서 먹기도 하고. 요즘 너무 바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잠시 짐을 내려놓고 이야기하고 그냥 더 깊어지는 거죠. 이야기하면서. 맞아요. 네. 영희는 일본어 알아요? 제가 좋아해요, 일본어. 그거 할 수 있어요. 일본어 자장가. 자장가는 고모리우다. 고모리우다. 고모리우다? 넨넨요. 오! 고루리요. 맞아요. 맞아요? 고루리요. 뭐더라? 아, 너무 기억 안 나. 옛날에 알았었는데. 근데 이거 왜 알아요? 아, 엄마가 일본을 좋아해서 옛날에 일본어 공부를 제가 어릴 때 해서 다시 듣고 자라다 보니까 거부감이 없이 컸어요. 네. 근데 저 한국분 사람 중에서 그 넨네요 꼬로리요 그거 아는 사람 좋아해요. 근데 그 한국 자장가도 있죠? 있죠? 그냥 자장 이것만 계속해요. 자장 결혼식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비슷한데요? 짠짠짜장 알아요? 조금? 알아요. 하지마시테 아타시와 연이 됐어. 오, 굿, 굿. 건니치와.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밤에 진짜 곤방화 그래요? 아, 곤방화 맞아요.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오, 우린 그냥. 아, 이, 한국에서는 안녕하세요 밖에 없잖아요. 네. 있네. 다행이다. 가볼까요? 배고파요? 네, 배고파요. 배고파요는 일본어로 뭐예요? 오나카 스이타? 오나카 스이타. 오, 맞아요. 아무튼 앉으면 되나? 좋네요. 두 명이요. 아, 네. 가방을 소개하자면 이게 컴팩트 사이즈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매면 약간 귀여워요. 근데 이거 안에서 네. 이렇게 해서 카드를 따라라 여는 거죠. 아. 이런 식으로. 한국에도 카드 막 갖다 쓰잖아. 근데 현금, 북한에 오산스가 보통은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드 건나간 일이 들어. 립스틱 한 개. 저희 집 인간이 거의 직자를 갖고 있었죠. 이거는 그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이거 현대백화점에서 팔아요. 알아요? 네. 괜찮아. 소고기도 하나 국물 있어야 되죠. 생물 좋아요, 소고기 좋아요. 소고기 좋아요. 따단. 이것도 보여주고 싶다. 이거 뭐예요? 쌀국수. 쌀국수 한국 거 같아요. 쌀국수 쓰고 인기나 인기 많죠, 쌀국수. 완전 인기 많죠. 좋지만 약간 향신료 등급 다 좋아하거든요. 오, 굿 굿. 이따다키마스. 오마이 쭈. 일단은 제가 일본 분들이 어떤지 모르니까 근데 약간 일본 여성분들이 조신한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여자들이 봐도 근데 저희
아니 저희가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좀 투머치 조신해요. 그냥 그래서 약간 일본 남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성분들이 너무 조신해서 자기 의사 표현을 못한다 이런 느낌이 좀 있죠. 자기 사랑을 쟁취하지 못한다 그런 느낌 있죠. 저는 이제 쟁취하는 스타일인데 진짜 맛있어요. 다행이에요. 근데 뭐 코지랑 뭘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나 리액션도 좋고 긍정적이고 그런 사람들이랑 뭐 맛없는 거 먹어도 그냥 뭐 근데 여기는 맛있어요 진짜. 다행이다 다행이다. 앞으로 어디에 갈 거예요? 지금 오리베 타러 갈 거예요. 오리베요? 네. 데이트 코스죠. 맞아요. 이제 둘만의 시간. 좋네요. 네. 이제 말 안 들으면 죽을 거예요. 맞아요. 버네 오리베. 깨끗하다랑 예쁘다가 똑같대. 깨끗해서 예쁘구나. 깨끗하다도 기레이, 예쁘다도 기레이. 기레이네. 그러면은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우츠쿠시. 우츠쿠시네. 저는 이거 궁금하는 거 있는데 아름답다가 그 사람한테 써요? 근데 뭐 사람한테 써도 되죠. 근데 아름다운 사람이 별로 없죠. 아름다운 나는 찬사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사람한테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약간 골저스한 느낌. 신부. 약간 신부 드레스 입었을 때 남자 보고 아름답다 이런 느낌. 예쁘다 귀엽다 말고 좀 더 another level. 진짜? 응. 아니, 배도 부른데 이거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해주세요. 이거 무슨 운동이에요? 이거 팔 운동.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코지. 하고 야. 좋네요. 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쟁취하는 스타일인데 원래 30분인데 평일이라 시간은 편하게 놀고 오셔도 되고. 오, 저한테 주황색 부츠 세 개 보이시죠? 주황색깔요? 네. 떨어지면 못 좋아요. 네. 왜 너무 싫어? 재밌다. すごいね これ めちゃめちゃ綺麗じゃん めちゃめちゃ 이거는 아이 있는 사람도 좋네요. 맞아요. 가족용 4명이서 타는 것도 있어요. 오 그건 좋네요. 아빠만 힘든 거죠. 힘들어요. 진짜 疲れた. 힘들었어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저희 데이트 코스 재밌으셨나요? 오모시로 갔다. 오케이. 이렇게 힘들게 데이트 하다니. 그 생각보다 많이 운동하고. 네. 운동이 나빠요. 좋아요. 가벼운 운동과 함께하는 건강한 데이트. 今日ね、テグのデイトコースをちょっとね、いろいろと連れてってもらったんだけど、テグの女の子はね、アクティブです。今日の動画を見てね、面白かったよ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いただけたら、いいねボタンと登録をお願いいたします。で、ここにね、 LINE と Instagram のアカウント貼っておくので、ぜひ登録をお願いいたします。では、次回の動画でまた会いましょう。また会おうね。バイヤー。